아, 이 사람은 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근데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정말 배울점이 있다. 이런 사람 정도면 결혼은 이런 장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 아, 여기 있는 커플들 중에 자기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이 사람 정도면 아, 결혼 상대로 좋다. 저런 얘기 왜 여기서 하자고요 저걸? 안 돼. 결혼 상대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왔구만. 말하자마자 싸울 것 같은데. 형은 형. 형. 야? 어. 나는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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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너무 오르려나? 우린 아닐 거야. 우린 언니 우린 아니야. 아우 모르잖아. 나는 솔직히. 아 근데 이거는 또. 그 얘기한 거지만 나는 사실 안 돼. 병뚜껑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쌤 병뚜껑 잘 따요. 아련도 이렇게 따는 것이 있어. 만약에 해리를 제외하고 선택을 한다면 나는 이제 슬기가 오 현철 씨 표정 게임했을 때 모습들이 되게 뭔가 그 엄마의 힘이다, 엄마의 파워 이런 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되지 않을까. 나는 해리의 나중에 엄마가 됐을 때 모습은 보지 못했잖아. 오, 마무리 좋았는데요? 선수야. 선수야. 마침표를 잘 찍어. 마무리 좋은데요? 해리의 모든 게 다 좋지만 마지막에는 슬기 누나처럼 병뚜껑은 결국엔 스스로 딸 수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때 슬기 맥주병도 딸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 따고. 아, 이빨로 있어. 슬기 맥주병. 나 근데 알지? 이거 따려고 적당한 거? 그러니까 문까지 따주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나도 슬기 누나. 오, 오 진짜. 그 쿨함이 좋아. 아 쿨함이. 사람의 기본적인 예상했어. 사람의 기본적인 밝고 일단 긍정적인 모습. 기본적으로 사람이 외부의 타격을 받지 않는 느낌이 있어. 항상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 굳이 뽑자면 슬기 누나 진짜. 예. 예쁘게 보이려고 막 그런 모습 막 딱히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게 좀 좋다고 해야 되나? 털털한 모습이랑 약간 외유내강한 캐릭터? 너는 승기의 본 모습을 못 봤구나? 아, 왜 그런 걸? 가만히 야, 있어! 가만히 있지! 너는 승기의 본 모습을 못 봤구나? 형, 안 보고 싶어요. 진짜로 안 보고 싶어요. 어이없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해. 난 되게 단순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매력의 이미지는 해리야. 왜냐면 내가 인스타로 해리 릴스를 되게 많이 본 사람이다. 해리 릴스를 되게 많이 본 사람이다. 언니! 언니! 아니라네. 어? 어? 이거 위험한데요? 넌 걔가 해리인지 몰랐어. 어지 어지 리스 많이 하니까 그렇군요. 슬기한테 혼났어. 예전에? 이번에요? 아니 아니 이번에. 아 이번에요. 슬기야 나 근데 형님이 보셨던 그 리스트들이 제가 찍은 영상들이거든요. 그 아마 최근 영상들 봤다면 내가 잘 찍어준 영상을 형님도 보셨다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 수 있지 뭐 생각은 해요. 근데 한 번씩 자극은 주죠. 이거 왜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운동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미 이렇게 몸을 예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난 항상 매력을 느꼈거든. 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 귀여워. 오케이. 아찔하다 아찔해. 형은 형은 태석 씨 잘해야 됩니다 지금. 태석이 누구 고르려나? 나 모르겠어. 막 결혼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막 그 막 나 원래 꿈이 이렇게 영화에서 막 NS의 약간 이런 아... 뭐? 누구? 아, 외국 사람. 제가 오빠 이상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다. 전 연예인도 안 좋아합니다. 뭐 이상형은 너다. 이상형 내 여자친구가 제일 예쁘다. 뭐 나는 이상형을 만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빠의 이상형이. 그래서 그냥
만나본다면 약간 나는 아련이처럼 그냥 진짜 이렇게 너무 하얗고 이렇게 그런 사람? 어 근데 이거 나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지윤 씨라면 서운하겠다.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너무 낯설 것 같아. 그냥 되게 그런 느낌? 외모 말고 이제 성격으로 보면 모르겠어.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성격 면에서는 약간 해리? 그러니까 좀 약간 지윤이랑 반대여서. 어? 지윤이랑 반대여서. 미안하다. 아, 반대요? 어 지금 이거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 맞아. 그렇구나. 나랑 진짜 반대인 사람을 오빠는 좋아하는구나. 나 진짜 뭐가 좋아서 만나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약간 지윤이의 모든 걸 이렇게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좀 막 많이 피곤하고 이럴 때 그 지윤이는 이렇게 그럴 때에도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진짜 피곤할 때는 그게 약간 아,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어? 응, 오늘만큼은 좀 안 했으면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가끔이 이제 어쨌든 그럴 때는 조금은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 일부러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말고 봐! 말고 봐! 어떡해! 나 못 봐! 말씀 그만하세요. 떨어져 있을 때 일부러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큰일 났네.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어머 몰랐거든 오빠. 아 이거 보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잠깐만. 웹툰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정신없이 보고 아니면 막 드라마 같은 거 막 이렇게 미드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한참 재밌는데 이게 또 이거 봐야 되죠. 자막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럴 때 그냥 좀 마음 편히 떨어져 있을 땐 그래서 이제 가끔 지윤이가 궁금증이 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적으로 좀 본인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그럴 때 몇 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혜리는 약간 형한테 너무 의지 안 하고 오빠 나 저거 갖다 줘 뭐 해줘 막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나 이따가 우리 오빠 어떻게 보지?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 좀. 태서가 내 이름 좀 불러줄래? 어떡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형 망했는 것 같은데 이거? 정신 차려. 이제 약간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카톡을 조금 늦게 읽었다는 일부러. 게 일부러? 일부러라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머리에 나 미치겠네. 아, 나도 거기서 태석이 맞고 싶더라.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일부러 어떡하지 이거? 지윤 씨가 지금 눈물을 참고 있어요. 그렇게 잘 울던. 아니 어떡해 진짜. 이거 어떡하냐. 너무 속상해. 태석 씨 어떡하지? 태석 씨가 뭐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저거를 굳이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아, 진짜로? 일기에 쓰라고 일기에 쓰라고. 맞아. 불필요해. 어떡하지 이거? 아 깜짝이야. 어? 어? 네? 아 놀래라. 네? 이거 미션이야? 아. 네? 예예. 뭐야? 아휴, 오늘 안 된다 했어 내가 이걸.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인의 여자친구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남자들 간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남자들의 모습을 토대로 두 가지 항목에 투표해야 합니다. 와! 뭐지? 투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데? 오늘 뭐 없는 줄 알았는데. 첫째,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아까 저기랑 똑같은 적인 질문을 했고 우리는 이걸 둘째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 어? 뭐야? 내 배우자를 빼고. 단 본인의 남자친구에게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남자친구가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로 뽑히는 것도 맞아, 싫어. 맞아. 최악이죠. 진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 지금부터? 아, 저 투표 결과 듣는 거 진짜 화날 것 같아. 나 그냥 내 남친 1등했으면 좋겠어. 어, 근데 나 걱정되는 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결혼하기 싫은 남자로 태석 씨가 뽑히면 지윤 씨는 어떡하냐. 아. 와. 아, 아, 나도 그 말 듣는데 좀 놀랬다. 어, 나 지금 참, 나 진짜 놀. 나 지금. 그리고 나는 좀 기분이 나쁜 게. 언니 끝나지가 않네. 아 나는 아 오빠는 나중에 보자. 계속 나빠 지금 계속 나빠. 저는 저희 제 남자친구분이 되게 사랑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다 사랑꾼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오빠 그거 아니야. 한편.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에서 한 표 이상 득표한 남자는 태석 씨! 태석! 아 이건 내가 받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태석이 형이랑 한석이 형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긴 했죠 김태석 홍한석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 1위는 어떡해. 말해주셔도 돼요. 통쳐받을 것 같아요. 태석이 형 지금 떨린다. 날 것 같은데. 태석아 조용히 해. 안 좋은 결과를 얻겠구만 생각했어요. 김태석 홍한석입니다 어? 홍한석입니다 홀리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여사친 그런 거나 돈 문제 최악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 친구 도대체 뭐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죠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로 선정된 홍한석, 마리암 커플은 어떻게 돼? 다음 미션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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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야? 데스매치로 직행하게 됩니다 오마이갓 어, 너무 심한데요? 페널티가 진짜 너무 큰데요? 경기를 안 하고 그냥 탈락 후보가 된 거잖아요 탈락 후보죠, 예, 네, 그렇죠 너무 안 좋은 그거다 그냥 투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나? 마리암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마리암 너무 착하다 마리암 착하다 복수할 거예요 진짜 두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겨줄게요, 다. 와, 소원적이다, 이건. 와. 참가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아하. 각자 방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말이 많았나? 고생했어요. 태석 씨 어떻게 이제? 어떻게 태석 씨의 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그냥 데스죠. 그냥. 형, 큰일 났다. 지은이 표정 진짜로 진짜. 진심 화났는데? 아, 나 표정 관리 너무 안 돼, 지금. 아, 나 표정 관리 안 돼서 얼굴 한 번도 안 봤어, 나 지금.
아마 근데 알고 있을 거야. 왜지? 모르잖아. 아 이제 생각할 거야. 이제 지금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자기 성찰의 시간. 아 형, 풀이 잔뜩 나셨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큰일 났구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거든요, 태석 씨는. 다 들고 있어. 아 뭔가 딱. 아니 우리 약간 살짝 농담 아닌 진담이 섞이긴 했는데. 아 근데 시현 형이 진짜 잘 내가 봐서 저건 참은 거야. 아이씨. 시당치원이. 대박. 근데 생중계를 봤대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중계를 봤지? 그게 어떻게 미션 중 하나였던 거네요. 하... 대박.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한다, 근데. 아니, 너무한다. 뭐 때문에 결혼하기 싫은 남자 된 거 같아? 그 외국인 때문에? 맞지? 몰라? 맞지?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남자보다 너 그냥 좀 더 차갑게 보이고 아, 막 따뜻하게 말 안 해주고? 아, 어떡해 뭐가 어떡해 됐어 어차피 누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잖아 아, 마리암 씨 멋있다 누랑 결혼하는 거야? 좋은 말 많이 해줄걸 근데 오빠가 좋은 말 많이 해, 원래 아, 됐어. 맞아.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마리암 씨가 제일 잘할 테니까. 속이 넓으시다. 마리암 씨 너무 좋다. 네. 자기야, 밥 먹었어? 아, 안 먹었어. 그치. 배 안 고파? 배 조금 고파. 그치. 나 배고파. 우리 밥도 안 먹었어. 보고 있을 줄 약간 의심은 했는데 생각을 못 했는데. 나 나쁘게 얘기했나? 민기 씨 되게 귀엽다. 공감대 그거만 했었는데. 공감대 뭔데? 형 내가 좀 약간 이거 좀 궁금했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거냐 물어보려고. 스킨십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리. 난 좀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거지. 결국엔 난 이해한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다리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 자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떠는 거야 그래서 더 불안하지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서 떠는 거야 귀여워 아이고 삐약이 걱정됐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데? 자꾸 의심장을 이렇게 그게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아무렇지 이걸. 않으니까 아 그래? 고기 있을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이고. 뭐해? 어? 나 이렇게 애교 부리고 있는 거지? 왜 애교를 부릴까? 평상시 하지도 않는 애교를? 평상시에 했지, 평상시에. 언제 했어? 평상시에 애교를. 아이고, 기억을 잊었나? 아니, 기억을 잊을 리가. 전화한단 말을 잊었겠지. 어? 고마워. 부착해요? 아. 현철 씨 애교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거 얘기해봐, 서운한 거. 오빠한테 서운한 거. 나도 자기 팬이었거든, 정말. 그래서 자기만 보자마자 그냥 뿅 반했거든. 그래서 헤비 모습을 보고 헤비를 뽑았구나. 자기야, 솔직히 정말. 아, 제발. 지원이가 자기를 아니까. 야, 뭐지? 좀 혀가 길다. 아, 혀철인데? 혀철이래. 어우, 진짜 유현철 씨. 이거랑 가볍게 없어.
아우 나 저기 어떡해. 아유. 여기 어떻게 하냐. 아 추워. 이리 와봐. 왜? 응? 왜?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몰라. 오빠가 더 잘 알겠지. 아니 말을 해줘야지. 응? 응? 울 것 같아. 이 상황에 대해서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몰라. 오빠가 뱉은 말들이 있을 텐데. 응? 오빠가 뱉은 말들이 있을 텐데 왜 몰라. 내가 뱉은 말 중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고. 뭐가 기분이 제일 나빴을 것 같아 오빠는? 연락하고 그럴 때 내가 가끔 일부러 좀 늦게 하고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왜?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응. 내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나 진짜 오빠 이상형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 오빠 맨날 나라고 해서 근데 완전 나랑 처음 반대도 나는 오빠가 슬기 언니 뽑을 줄 알았어. 왜냐면 슬기 언니랑 나랑 너무 비슷하니까. 웃겨? 아니 오빠가 하는 얘기는 난 무슨 얘기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나랑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아 몰라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결국은 제가 뭔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했어요, 지윤이한테 좀. 어찌됐든 누가 봐도 지윤이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진짜 뭐지? 분위기에서 좀 압도가 되더라고요. 타이어, 원형 파이프, 평균대, 장애물을 돌파해 결승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너 아무것도 무섭잖아. 나 그냥 하기가 싫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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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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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안돼! 그쪽이 아니야! 어? 가자! 가자!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할게 오빠. 지윤이가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 오빠가 싫었어.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가자.
여러분이 치를 데스매치의 이름은 사랑해. 영화 세트상 같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미션? 너무 자신이 많았어요. 드디어 나의 게임이 왔구나. 다들 복수해주고 싶어요. 다 죽어야 돼. 제가 이겨줄게요, 다.